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백승현 교수님이 지은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읽어볼게요. 전에 제가 니체는 노란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6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1부는 니체 철학 입문이에요. 니체의 생애와 사상의 전기에 대해서 다루고요. 니체 철학 읽기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니체 철학의 이해와 수용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부는 니체 철학의 과제와 방법론인데요. 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과 힘의 의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부 마지막 부록에 신의 죽음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3부에서는 생기 존재론과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부에서는 해석적 지식과 해석적 진리, 관점주의 인식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제5부에서는 비도덕주의 윤리학, 제6부에서는 예술 생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책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오늘은 백승현 교수님의 저자 소개와 함께 1부의 니체 철학 입문에서 제2장 니체 철학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백승영 지음. 책 세상. 백승영.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지금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이자 한국니체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미학대학원과 서강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니체 건강한 삶을 위한 긍정의 철학을 기획하다를 썼고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서양 철학과 주제학, 마음과 철학,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철학 죽음을 말하다, 처음 읽는 독일 현대 철학, 처음 읽는 윤리학,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공저가 있다. 또한 니체 전집 한국어판 발간에 편집위원이자 번역자로 참여하여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이 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송가, 니체 대 바그너, 유고 1887년 가을에서 1888년 3월까지, 유고 1888년 초에서 1889년 1월 초까지를 우리말로 옮겼다. 서문 1.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는 니체의 정언적 한마디는 의미와 인식의 문제에 몰두해 있던 나의 관심을 니체라는 철학자로 돌리기에 충분했다. 이후 이 정언적 주장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인식 및 의미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우리의 실천적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나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니체라는 철학자를 엿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여 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작은 연구서가 나왔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나는 새로운 고통에 맞닥뜨려야 했다. 굳이 니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창조의 기쁨에는 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 고통의 시작은 가장 나쁜 독자는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취하고 나머지는 더럽히고 엉클어뜨리며 전체를 모독한다 라는 니체 자신의 경고 때문이었다. 니체라는 철학자를 개인적 욕심을 최대한 배제하고 소개하는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였다. 자신의 철학을 오해하지 말라던 당대 사람들을 향한 니체의 절규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용기를 잃어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시작했을 때 은사가 내주었던 과제에 대한 귀중한 경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니체가 자신의 철학적 과제로 무엇을 설정했는지, 그 과제 수행을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적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제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니체 사유의 변화 과정 속에서 과제 수행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의 철학적 함축과 귀결은 무엇인지를 오로지 니체의 글 속에서 먼저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그 후에 철학사적 맥락에서 재검토를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2. 니체 철학을 소개할 때 우리는 패러독스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을 먼저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니체는 분명 체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체계 부정적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패러독스적 상황에 대한 고민은 해체론적 니체 읽기를 통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니체 자신에게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의 철학이 갖고 있는 무체계성은 외관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그의 철학은 실제로는 비가시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역동적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니체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 잘 조직되고 종합적인 철학을 구상하는 시기에 특히 명백히 드러난다. 니체가 힘의 의지라는 주절을 기획한 것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힘의 의지는 힘의 의지 개념을 방법적 원리로 삼아 세계와 인간, 인식과 진리, 사회, 종교, 예술, 도덕 등 모든 철학적 문제에 대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획되었고, 오랜 숙고와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하지만 사유의 아나키즘이 니체를 엄습하면서 이 기획은 결국 포기되고 만다. 그러나 유고의 형태로 남아있는 힘의 의지의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패러독스적 상황이 결코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3. 가장 나쁜 독자가 되지 말라는 니체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그의 철학을 역동적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보이는 체계로 구성해낸다. 이 책은 이런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제1부에서는 먼저 1. 니체의 생애를 그의 사유 과정 및 저작들과의 연관 속에서 다룬다. 그리고 2. 니체 철학에 대한 학적 연구 방법인 체계적 역사적 읽기를 통해 니체 철학을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와 그 연구 방법이 부각시키는 니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즉, 전승된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비판가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이론가의 모습을. 비판가와 이론가로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제시하는 철학자로 이해된다. 이 철학은 생성에 대한 정당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것에 생성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것들의 필연성과 유의미성을 도출해내어 그것들에 대한 조건 없는 긍정을 철학적으로 보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전통 형이상학 비판 및 그 대안으로서의 생기 존재론, 이원적 인간관에 대한 대안인 신체적 주체로서의 인간관, 전통 인식론에 대한 대안인 관점주의, 도덕적 절대주의에 대한 대안인 비도덕주의 윤리학, 해석적 예술관을 제시하는 예술 생리학 등은 그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서 고찰된다. 학적 연구 방식을 통해서 니체 철학이 형성하고 있는 통일적 상의 밑그림을 그린 후 제1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3. 니체 철학의 이해와 수용의 역사를 개괄한다.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니체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그리고 철학 내 외적으로 니체 철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더 나아가 현대 철학뿐 아니라 현대 문화 전반이 어느 정도로 니체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가 간략하게나마 소개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니체 철학이 철학의 원기능을, 즉 토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현대라는 시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니체 철학 입문. 제2장 니체 철학 읽기의 방법.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철학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며 철학적 편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니체를 앞에서 로마 같은 고도시에 비유한 바 있다.
니체 철학의 이런 특성은 수많은 니체 상을 가능하게 했다. 예술가로서의 니체,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니체, 시인 철학자로서의 니체, 시대 비판자로서의 니체, 정치 철학자로서의 니체, 나치의 국가 철학자로서의 니체, 형이상학자로서의 니체, 포스트 모던으로의 전환점으로서의 니체 등 니체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다양한 니체상이 형성된 데에는 니체 철학을 읽는 관점의 차이와 변화, 이 관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시대적 조건이 큰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신칸트 학파와 신헤겔 학파가 대학 철학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에드문트 후설이 철학은 엄밀한 학문이어야 한다고 선언할 당시에 니체는 전혀 철학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시기에 니체는 주로 예술적 혹은 문학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예술가로서의 니체나 시인 철학자로서의 니체 혹은 다른 식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니체상이 부각되었다. 철학자로서의 니체상은 드문 것이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니체는 그들 모두는 나에 대해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혹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100년만 기다려보자. 아마도 그때까지는 인간을 탁월하게 이해하는 천재가 나타나서 니체라는 이를 무덤에서 발굴할 것이다. 이런 작품은 아주 수준 높은 것이어서 이해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당하게 읽히기까지는 수세기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니체의 이런 불평이 모든 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아이슬러를 위시한 탁월한 니체 이해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글은 지금의 니체 연구에도 여전히 귀중한 자료다. 그렇지만 철학자로서의 니체상과 철학자로서 다른 영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니체상이 대중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니체 철학에 대한 진지한 학적 연구, 특히 1960년대에 문헌학적 성과로 세상의 빛을 본 고증판 니체 전집의 출간 이후 심화된 연구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학적 연구들은 예술가들이 아니라 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아포리즘 양식의 대가로서나 서정시가로서의 그의 예술적인 업적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학적 연구는 유행적인 동기에 따라 그의 사유를 조각내어 읽거나 그의 특정 사유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문학적 차원으로만 읽거나 아니면 그의 사유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들의 단편성과 비성실성을 지적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학적 연구의 성과로 인해 니체는 이제 한 사람의 철학자로 더구나 플라톤에서 헤겔에 이르는 이성주의 철학 전통에 대립하는 철학의 시작이라는 철학사적 중요성을 갖는 철학자로 이해되며 철학 영역을 넘어서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의 철학자로 현대의 인물로 이해된다. 이 학적 연구는 체계적, 역사적 방식으로 니체를 읽는다. 체계적 방식은 니체의 글을 그 창작 시기를 염두에 두어 특정 사유와 다른 사유들 간의 시기상, 내용상의 연관관계를 살핀다. 예를 들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쓰여지기 훨씬 전에 이미 즐거운 학문에서 그것을 위한 수많은 예비 절차가 행해지며 그 결정체는 신의 죽음이 고지되는 유명한 125번 잠언이다. 여기서 신의 죽음을 말하는 미친 사람은 차라투스트라라는 형상의 전 단계 역할을 한다. 또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1881년에 이미 니체의 머릿속에 떠오른 영원 회귀 사유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유는 니체 후기 사유의 대표 개념인 힘의 의지와 서로 완성해주는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힘의 의지 개념에 의해 위버맨쉬 개념도 이론적, 실제적 보증을 받는다. 그리고 위버맨쉬 개념은 허무주의의 극복과 가치의 전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모든 사유의 결합체만이 니체 철학을 긍정의 철학으로 만든다. 체계적 방식은 또한 니체의 특정 시기의 유고와 출판작을 같이 읽는다. 니체의 유고는 일종의 사유일기 같은 것이다. 니체는 거의 매일,
특히 산책길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유의 단편들을 수첩에 기록하고 나중에 이것을 더 큰 공책에 옮겨 적는 습관이 있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그 계획 아래 여러 기록들을 정리, 분류하거나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게 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구상했던 거의 모든 것이 그의 유고에 적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유고는 니체의 자신만을 위한 사유일기요, 그의 출판작은 독자를 위해 이 사유일기에 저술적, 예술적 치장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고는 출판작의 발생 과정을 알려주고 때로는 숨어있는 의도와 내용도 알려주는 자료인 반면 출판작은 정돈되지 않은 유고의 소속을 해명해주고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는 유고의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유고와 출판작은 서로 보완해주고 해명해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니체 철학을 이해함에 있어 니체의 출판작과 유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진부한 것으로 만든다. 유고와 출판작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니체는 자서전적인 글인 이 사람을 보라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열흘간의 창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여러 우화나 비유들, 사유단상이나 착상들을 열흘 동안에 모두 생각해내어 썼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니체는 사유일기의 작성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 작업들이 있었기에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한 부분을 그렇게 빨리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니체 철학을 대표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 허무주의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정합적인 이해의 가능성도 유고 속에 제시되어 있다. 허무주의의 도래와 극복이 영원회귀 사유 및 영원회귀 사유를 긍정하는 위버멘쉬라는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구도를 보여주는 유고를 하이데거가 읽었다면 허무주의와 형이상학의 극복에 실패했다는 하이데거의 니체상은 변경되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우상의 황혼과 안티크리스트를 1887년에서 1888년의 유고와 같이 읽었다면 1960년대에 벌어진 힘의 의지에 대한 유고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니체의 단편적인 소묘들로 남겨진 유고를 개별적인 것으로서 읽지 않고 그 자체로 생성되어가는 어느 정도는 통일적인 니체의 사유로서 읽는 것, 니체의 의도, 즉 그의 출간 계획을 그것이 실현된 한에서 부각시키면서 그가 유고의 단편 중 무엇을 작품에 삽입하고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나중의 사유를 위해서 남겨놓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용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 이것이 체계적인 니체 읽기의 중요한 방식이다. 역사적 연구 방식은 니체 사유의 배경과 전거를 고려한다. 그와 사유를 교환한 동시대인들, 그 시대의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사유가들, 그가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칭찬에 맞이하는 사유가들, 니체 스스로는 숨기고 있지만 그가 영향을 받은 사유가들, 그리고 니체가 영향을 미친 사유가들과 니체 자신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한다. 이런 식의 연구는 니체의 글, 출판작, 유고, 편지와 그의 독서를 주의 깊게 살펴야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니체의 자연과학 서적에 대한 독서, 프랑스 문학에 대한 그의 긍정적 관심과 볼테르, 르낭, 발자크, 라 로슈프코 등에 대한 독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벨하우젠 등에 대한 독서 등이 그의 사유의 흐름을 형성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니체 철학의 배경을 형성하는 역사적 조건을 밝히는 역사적 연구 방식은 체계적인 니체 읽기와 함께 니체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필수 불가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체계적 역사적 연구는 전승된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비판가의 모습과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이론가의 모습을 니체에게서 부각시킨다. 비판가와 이론가로서의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말하는 철학자로 제시된다. 이 철학은 생성에 대한 철학적 해명과 정당화 프로그램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성하는 것으로 규명하고 생성적 성격을 지닌 모든 것의 필연성과 유의미성을 도출해내어 그것에 대한 조건 없는 긍정을 철학적으로 보증하고 싶어 한다.
다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과제 수행의 일환이다. 첫째,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생기 존재론을 제시한다. 둘째, 인간을 신체적 주체로 제시한다. 신체 주체의 이성은 창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다. 인간 및 이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인간관과 이성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 셋째, 이를 전제로 전통 인식론을 비판하고 관점주의를 제시한다. 넷째, 도덕적 절대주의를 비판하고 비도덕주의 윤리학을 제시한다. 다섯째, 인간의 삶의 실천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예술 생리학을 제시한다. 여섯째, 이런 내용을 토대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절대적 긍정인 디오니소스적 긍정이 가능해진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니체 철학의 정수이며 허무주의 극복 후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긍정 양식 중에서 최고의 양식이다. 허무주의의 극복 형태로서의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니체의 철학이 부정과 해체의 철학이 아니라 긍정의 철학임을 입증한다. 일곱째, 이런 내용을 갖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의 각 부분은 상호 보완적이고 정합적인 구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형이상학 비판은 이성 비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행해지며 해석 및 창조 능력을 갖는 이성의 자기 제한성이나 유한성에 대한 인정은 생기 존재론 및 관점적 해석 이론의 결론이다. 이 구도는 물론 힘의 의지, 영원 회귀, 위버멘쉬, 관점적 해석이라는 니체 철학의 주요 개념들 간의 상호 보완성과 정합성을 전제한다. 이 주요 개념과 내용들은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다른 것들도 고유한 의미를 상실해버린다. 이 점은 니체 철학의 비체계를 무체계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체계에 대한 니체의 불만과 신랄한 비판 및 그 자신의 체계 부정적 서술 양식으로 인해 무체계적이라는 외관을 갖는 니체의 철학은 오히려 비가시적이고 비형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니체 철학을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도 않았고 단 하루에 완성된 것도 아니다. 이런 니체상은 여러 세기 동안 진행된 니체 철학에 대한 수용 및 이해의 역사가 빚어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니체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니체 철학의 수용과 이해의 중점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어떻게 니체가 현대의 고전적 인물이 되고 현대의 철학자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유 작가님께서 블로그에 이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니체를 공부하면 행복해져요? 라고요. 그 부분을 잠시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니체 공부하면 행복해져요? 누가 물었다. 순간 당황했다. 흑마늘의 효능을 묻는 것이나 요가하면 살 빠지느냐는 질문처럼 들렸다. 단답형의 명쾌한 답변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다. 니체가 행복의 특효약이라면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니체 전문가들, 번역자들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머뭇거렸다. 난 니체를 읽으면서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느꼈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은 엄청 괴롭고 자학했다. 문장이 난해하고 맥락이 안 잡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으니까 받겠지. 어려워서 낑낑대고 열불나는 스팀 현상이 은근히 중독성 있다. 끝맛이 달달하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시대와 전면적으로 대결하면서 세계와 인간을 치열하게 분석하고 자신만의 사상적 결과물을 정리했다는 게 보통 생의 의지는 아니지 않나. 그 에너지가 주는 힘이 큰 것 같다. 고생 끝에 산에 올라 대자연의 품에 안기면 기운이 나는 것처럼. 다른 산에서 보는 풍광은 어떨지 궁금해서 도전해보고 싶고 힘든 길 같이 올라간 친구들과도 정이 흠뻑 들고 그 과정이 고통이면서 행복이다. 제가 니체를 처음 접한 건
백승영 교수님의 파테이마토스를 처음 읽고서였어요. 제가 보이스플러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책인데요. 암투병을 한 철학자의 글이라고 해서 에세이를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백승영 교수님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던 그런 니체의 철학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그것도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내 삶에 이 철학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투병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궁금해졌죠. 우리가 흔히 잘못 아는 허무주의자인 니체가 아니라 긍정의 철학을 말하는 니체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는 아직 니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제가 아무리 니체를 읽은들 뭐 백승현 교수님이나 은유 작가님처럼 근사하게 읽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과 대결해서 써내려간 니체의 힘의 의지를 배우고 니체의 글을 읽다 보면 저도 긍정적인 삶의 철학이 제 안에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니체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고른 백승영 교수님의 이 노란 책,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는 이 책은 제가 이걸 읽고 녹음해 놓는 이유는 계속 다시 듣고 싶어서예요. 우리 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책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보이스 플러스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듣고 싶은 책들을 보이스 플러스에 녹음해서 녹화해서 남겨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니체의 책도 그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종종 읽어볼게요. 아침 출근길이나 낮에 듣기 너무 어려우시면 밤에 자기 전에 수면제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 한 가지씩 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